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이 차량 2011년 최초 등록된 2012년형 약 7만 9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프론트 핸더 단순 수리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보시면 7.8mm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앞바퀴도 7.9mm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마찬가지로 좌우측 편마모 없이 깔끔한 모습 양쪽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보셨을 때 로암과 타이로드 핸드 활대링크까지 부식 손상 전혀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엔진 오일팬 보시면 이 차량 엔진 오일팬에 미세누유 찍혀 있었는데요. 왼편 안쪽으로 보시면 약간 검게 젖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세한 수준인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들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션 쪽 보시면 미션 쪽은 유유 흔적 없이 미션 오일팬까지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잘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안쪽에 머플러도 깔끔하게 손상 없이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엔진 오일팬 쪽 미세누유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부분들 모두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한눈에 보셔도 굉장히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현재 14%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7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시면 스티어링 휠 오일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오른쪽 아래쪽으로 냉각수 있는데요. 냉각수 보셨을 때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시면 뚜껑 열어서 보셨을 때 깨끗하게 가득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구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초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79,451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살펴보면요. 룸밀러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채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말끔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센터 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어본까지도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도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도 제가 앉아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포함해서 뒷좌석에 캠핑 장비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도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론트 휀더 역시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파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뒷도어까지도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리어 휀더도 큰 흠집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됩니다.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보시면 큰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끗하고요. 리어 휀더 역시 말끔합니다.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역시 파손 없이 깨끗하고요. 프론트 휀더도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특히 거의 신차급으로 굉장히 깨끗한 내외부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